기다리는 애들이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지금. 좋아. 아. 네. 약간 인내 방파도. 오늘도 좋아요. 잠시만.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또 커스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훈TV에서도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TV에 출연해서 세상으로 나온 100만 유튜버 볼보스퍼입니다. 자꾸 100만 유튜버 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회수가 이제 여기저기 다 십시일반 모아서 합쳐서 100만 조회수가 나왔다. 뭐 유튜브로 뭐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하셨지만 네. 또 다른 유튜브에서도 되게 더 인기 많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이 상훈이 TV를 통해서 저는 뭐 거의 문단계에 등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라페를 많이 방문해 주시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라인업이나 작년에 출연하면서 나왔던 그런 그림들을 보시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러쉬를 이뤄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세에 맞춰서 규멸의 칼날을 또 커스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세입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애들이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지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같은 피규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두 군데에 담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유정우님이랑 한번 이런 비슷한 네, 커스텀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또 빨간색 실 사이에 또 네. 원래 볼보승범님의 시그니처 네. 이 액자 패널로 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작업을 하셨어요. 네. 요거, 요 혈기술, 요 빨간색 실은 어떤 네. 걸 사용하셨는지 이게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처음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보러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일반적으로 낚싯줄이나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낚싯줄은 부드러워요. 요거는 광섬유예요. 광섬유. 네, 네. 아시다시피 광섬유도 미리수별로, 네, 두께별로 여러 가지가 생산이 되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두께를 고르는 거예요. 아... 나중에 빛을 쏘아주어도 앞쪽에 담백하게 빛을 낼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이게 아크릴인가요? 제가 뭐 하루에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건담 루즈를 모아놓은 걸 증탕시켜서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랫동안 그 기술을 공부해서 성공을 했는데 클리어 파츠들이 건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많이 모아두었다가 요거 하나에 쏟아붓는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플라스틱을 그렇죠. 재활용하신다는 거에 저는 조금 또 리스펙을 하게 돼요. 엿가락으로 만들어가지고 조형을 잡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매개체가 뜨겁고요. 네. 그다음에 달구기 위해서 특수한 그런 좀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발생되는 뭐 냄새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훈련 뭐 그런 것이 조금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혹시 몸에도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몸이 안 좋으신 거니까. 안 좋습니다. 몸 관리 좀 잘하세요. 열 가고 하면은 네, 맞아요. 뭐라도 좀 이렇게 네. 꼭 그런 거 촬영하고 하시고요. 외부에서 하게 되고 맞아요. 넓은 데서 하게 되고. 나타구모산의 그 루이의 혈기술을 뚫고 나올 때 썼던 히노카미 카구라하고 네. 요게 이제 물의 호흡인데 네. 몇 형인지 혹시 이 덕후분들 한번 맞추실 수 있을까요? 요 무슨 형일까요? 눈보라 쪽에서 그죠? 네. 눈이 있는 데서 싸우는 느낌을 표현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에도 요런 네, 눈이 네. 이펙트를 조금 넣으신 네.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일단은 이제 라이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불이 들어온 LED 버전은 아닙니다. 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라이트 선회자입니다. 저도 불 들어오는 걸 좋아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네. 네. 일단은 사각형 안에 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원형이랑 패널형을 보셨다면 네. 지금 위에서는 뭐 이렇게 페인트들이 막 뿌려져 있어서 보이진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거 한번 일단 불 한번 켜볼까요? 네. 라이트를 한번. 우와! 밤에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렇죠. 무드등으로 쓰시기에는 무드등으로 써도 네. 좋을 정도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에 LED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밤에 펼쳐지는 어두움 속에서 펼쳐지는 결투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변이 어두우니까 이게 더 화려하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자체를 어둡게 네. 그래서 네. 불 한번 끈 모습 다시 보여드리면 불 꺼도 사실 요 조형들 아까 네.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예쁜데 네. 또 불을 켜면 굉장히 네. 화려하고 밝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쪽에 그 플라스틱 이렇게 약간 녹인 거기에 LED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구조를 보면 불이 들어오는 부분에 속이 꽉 차 있는 그냥 연질성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 속을 다 파내요.
아, 그럼 여기 지금 이 불 나오는 부분까지는 조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조형이 잡혀 있는 걸 속을 파내고 빛을 넣어준 다음 외부에서 그려서 잡아주게 되는. 독특한 네. 작업 기법과 함께 저는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기메레 칼날, 네. 뭐 원작이 일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지금 뭐 거의 역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활을 한 게 불과 이제 1, 2년밖에 안 됐지만 일본 친구가 어떤 방법이든 분양을 받고 싶다는 메신저가 왔어요. 그런 수출이나 네, 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져다 보내드려야 되는지 방법이 되게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제 방법만 알려드리니까. 결제를 하신 다음에 전 시장으로 오셔가지고 대행사에서 킵을 해가더라고요. 또 볼보 승범님만의 또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제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네, 1년 정말, 반 전보다는. 네, 이상호 TV를 통해서 항상 이 콘텐츠가 열려있다 보니까 네. 1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도 아직도 보시면서 프라필을 방문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나간 콘텐츠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고모산의 탄지로에 이어서 또 한번 보여주실 작품들을 좀 소개해주시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우리 랭코쿠 교주로님. 네, 또 안 모실 수 없고 약간 교주까지 약간 교주로가 약간 교주 느낌으로 갔어요. 이렇게 파이팅해주는 아카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주로가 또 나옵니다. 네, 랭코쿠. 와, 또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뻐요, 예뻐요. 어이씨. 이것도 지금 이펙트 파츠들은 다 직접 만드신 거죠? 네, 기성적으로 있는 걸 개조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을 파내버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돼 있을 경우에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네, 네. 물의 호흡을 썼던 탄지로와 같은 크기일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는 그렇죠. 약간 보니까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단독으로 두고 전시를 해도 좋지만 네. 이렇게 마주보고 해서 서로 네. 대결 구도를 해도 되고 네. 또 이제 원통형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올려서 그죠? 네, 네. 위로 이렇게 단을 쌓아서 전시를 해도 되고 네, 네. 이제 작품을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꼭 사진 전시 피드백을 받는데 네. 정말 왜 이거를 선택하셨는지가 느껴지는 이유들이 네, 화면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냥. 네. 불 한번 켜볼까요? 자, 라이터를 자, 하나 둘 셋! 셋. 와! 야, 또 이 두 개, 두 채의 또 뭔가 라이트도 색깔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 랭코쿠야 뭐 빨간색으로 대표되고 있고 아카자는 이제 또 블루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색감을 최대한도로 맞춰보려고 또 노력을 했고요. 많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나온 버전이에요. 네. 아, 이게 그 중에서 네, 좀 굉장히 잘 나온 더 잘 나온 버전이고 네, 왜냐하면 모든 임팩트가 똑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아카자에 또 이렇게 술식 전기했을 때 이 푸른빛 요 모양들도 요 라이트를 또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이렇게 또 두고 보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볼보 승범님의 그런 한땀 한땀 노력이 들어간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확실히 이 피규어 자체들도 그냥 뭐 잘 나와 있지만 네, 나쁘지 이거를 않아요. 뭔가 그죠?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얘네들한테도 때타는 적들 이런 네. 레더링들도 직접 다 넣으신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너무 깔끔한 도색만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네. 네. 기본,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멀쩡한 거를 더럽히고 부서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네. 박스를 까자마자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탈부착은 안 돼요? 이게 막 열어서 볼 수는 없어요? 열 수 있죠. 까치 테이핑만 해놓고요. 나중에 띄어서 열면은 속의 본체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열어서도 볼 수 있군요. 얘네들 통만 없애서 너무 지금 둘이 코로나 시국이야. 너무 지금 서로 이렇게 네. 딱 못 만나게 해놓으셔가지고 네. 네. 아, 이렇게 또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또 나름 이렇게 또 작품들도 네. 너무 또 예쁘고 아쉬운 대로 이렇게 살짝 네, 마주보게 해주세요. 서로 마주보게 네. 이거 그러면은 하나 더 아까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내지 코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양해 구해드리고요. 제니치의 병렬비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좀 이제 특이하게 원형에 들어가 있어서 네. 와. 네. 자, 제니치가 병력일성을 쓸 때는 그죠 거의 네, 정수는 주잖아요. 네, 엄청난 낮은 자세로 네. 병력 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이펙트 파츠들도 기존에 있는 네,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네, 같이 네, 만드신 네. 거고 뒤쪽으로 돌무더기가 튀는 네. 느낌 이런 표현들 진짜 너무나 멋집니다. 네. 여기에 이제 라이트까지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불 한번 켜 볼까요? 자. 제니츠는 옐로우죠. 아~ 네. 호흡이 나오는 것까지도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거 역시 또 원래 잘 쓰시는 네, 네. 손 방법으로. 손으로 그죠? 네. 왜 이걸 원형에 담았냐? 돌이 튈 때 평면에 튀는 거하고 원에 붙어 튀는 거하고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직관하시게 되면 완전히 틀려요. 만약에 위에서 보게 되면은요. 네. 빛이
통 안에서 돌아요. 네, 그 뭐. 실루엣이 있는데 그 실루엣이 장면이 아니에요. 오, 그 느낌을 잡으시려고. 이 실루, 이 빛의 실루엣은 원에서밖에 안 나와요. 만들어놓은 작품들 한번 네. 이렇게 진짜 단처럼 한번 쌓아볼까요? 네, 이게 아 이렇게 또 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은 네. 조금 이제 오히려 심심하지 않게 입체적으로. 와, 이게 360도니까 아니나 원하시는 대로 비틀어 두시면은 되고요. 와, 동료 윗섬 올라가면은 이거 2m 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공간 절약이 된다라는 거 그걸 네. 또 중점으로 두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무조건 다 같이 둬야 되는데 아 이 사람 욕심이 또 그렇습니다. 와 지금 제가 그림자가 질 정도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오늘 여섯 작품 가져와 주셨어요. 네. 요거 외에도 지금 또 작업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발주 여러분들이 주문 주신 거를 열심히 아, 전문적인 용어 발주가 나왔습니다. 예. 판매도 하시잖아요. 네네. 개인 작품으로. 네네. 대략적으로 가격을 조금 선을 조금 그래도 알려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귀멸 라인업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부 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20만원 미만. 가격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보기에도 좋았지만 또 속 시원한 네. 영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승범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프라페를 또 네.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또 승범님이 일요일에도 계시다고 하니까 직접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커스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면은 좀 의뢰를 하시고 또 뭐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열려있죠. 네. 여러분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하는 볼보 승범님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아 진짜 오늘 좋은 작품들 또 이렇게 이상훈 TV 직접 오셔서 또 이렇게 구경시켜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찾아뵙고 아, 그럼요.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볼보 승범님도 유튜브 채널도 들어가서 또 같이 소통을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뭐 거의 매일 라이브 하지 않으세요? 신작 나올 때는 꼭 리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예, 예. 요즘에 또 볼보 승범님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들은 또 그래도 꾸준히 올리시더라고요. 네,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이나 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가셔가지고 네, 그런 또 쇼츠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